믿음은 영적인 파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안 믿어지던 것이 너무나 확실해지고, 어떻게 내가 가끔 가다가 경로에서 옛날 생각, 그 의과대학 시절,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그 이제 얘도 그랬거든요. 얘도 하나님 몰랐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난소암을 진단받고,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난소암이라고 그래서, 자, 수술자 난소 다 떼내야 돼. 그리고 항암 했어야 돼.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네?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예, 네, 뉴 스타트를 하게 됐어. 그래서 나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 11월 달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그때 난소 잘라내버리고, 예. 네. 그때 항암 했으면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면 난소 없어졌지, 결혼 뭐, 어떻게 해. 이런,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어지도록 기다리지 말라 그랬어. 자, 그러면, 자, 일단 믿으려고 해보자. 그게 바로 뭐예요? 선택이지. 선택. 그래서 어떤 뭐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뭐 이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고 무선적 하나님이야. 생명. 생명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 아니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가지고, 아, 이게 그렇구나, 저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 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그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 내가 암 낫는 것보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 열심히 하니까 암 낫게 해줄게. 이런 거는 유치원이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내가 암 낫게 해 주시오. 라는 건 너무, 너무 유치해요. 그 하나님을 누구는 기도 많이 하면 암 낫게 해주고, 기도 안 하면 안 해주고,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 이 체험을 통하여,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암은 나왔는데, 영생은 뭔지 모른다. 이래 되면, 암 나온 거 하면 소용없어.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런 시한부 생명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님, 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영생은 곧 무엇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알면 영생이야.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건 좀 알았어. 근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인상이 들어오냐 하면,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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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버린다. 그게 아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냐. 구체적으로 알아. 아시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것을 알게 돼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와, 그렇지.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인데, 무엇을 아는 것이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종류가 다 많은데, 모든 신들이 다 어떤 신들이요? 잡것들이에요. 잡신들이요. 잡신들 뭐예요?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잡신들은 다, 교회 나가서 십일금 많이 내고, 기부 많이 하고, 봉사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전부 이런 식이야.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상들이야.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잡신들이래. 그래서 그 잡신들이 많아. 그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라? 참 하나님을 만나라. 참 하나님.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그 암세포를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안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은 다 알아.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새롭게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만이 T세포들을 어떻게 그곳으로 정확하게 보내. 그런 구체적이고 정말로 과학적이고 그런 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일하다. 여러분은 세빌린 뭐 여러 뭐 모든 사람이 믿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았다.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생기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하나님은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구나. 그를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죽어주게 한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다른 여러분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알라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유일하다는 말.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알라하고 다른 게 뭐예요? 네. 경상도에서는 얼라라고 그래요. 얼라가 뭔지 알아요? 아기들은 알라신인데 그 알라신은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책임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너희들 대신 죽게 하겠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유일하신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을 대신 보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 대신 죽여서 구원하고, 아무도, 어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대신 보내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은 없고, 모든 다른 신들, 소위 하나님이라는 존재들은 다 뭐예요? 아들을 대신 보내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조건적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 내가 하늘에서 딱 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얘는 됐어. 다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어떻게 나타나야 돼?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하나님만이 진짜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하나님 가지고는 뉴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생기가 있을 수가 없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의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KBS 방송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은 거야. 그래서 한 젊은 이제 의과대학 방금 졸업한 친구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 의과대학 졸업했다는 친구가 박사님 꼭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그렇게 간곡하게 만나자고는 그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보니까 막 박사님 저는 돈도 싫습니다. 박사님을 따라가서 저는 뉴스타트합니다. 그런 의사가 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 얼마나 제가 볼 때 착해요. 제 말을 알아듣는 친구야. 그래가지고, 좋다. 미국 와라. 내가 받아준다. 그래서 이제 딱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통일교인이야.
야, 이거 큰일 났어. 왜? 통일교회는 누가 하나님이게? 예, 네, 문선생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하고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적 신이야. 그런데 어떻게 뉴스타트를 해? 그래서 야, 이건 좀 곤란하다. 뉴스타트의 핵심은 생기고, 생기의 핵심은 뭐예요?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박사님, 저는, 그거를 알아차렸대. 그래서, 하여튼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그 통일교가 강하거든요. 아마 지금 한국보다 일본이 더 통일교가 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는 일본에 건너가서 큰 강당에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보면 문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너는 너 일어서. 서면 너 일어서 결혼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그 결혼까지도 그렇게 이 문 선생님이라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래서 그 문선생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도.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이 영적 에너지가 나의 마인드를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믿는다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믿음이란 것은 영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결국 성령이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이 와서 그 믿음을 줘야 우리는, 아, 내가 이제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1년만 한번 해보자. 정확하게 1년 후에, 365일 후에 네가 통일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1년이 됐어. 결심했냐? 그 친구가 막 우는 거야.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박사님,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래서 친구는 이제 뉴스타트를 1년 하면서 문선생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 아내가, 부부가 안 맞으면 할 수 없어.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 울면서 떠났어. 근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헤어지고 한 10년이 지났나?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통일교회를 부인하고 같이 떠났대. 그래가지고, 침례교회를 댕긴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기쁜 소식.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이 영적 에너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주시는 건데, 이제 뭐냐면, 그 거식증에 걸린 그 여자가 인간으로서는 자기가 86kg라고 믿을 수가 없지. 빼빼 말랐는데. 근데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상식을 초월한 어떤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뭐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금방 이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 일단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일단 영적인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 그 영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잖아.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그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지금은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믿고 싶습니다. 라는 선택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저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싶은데, 왜? 성경 말씀을 그 기록한 대로 이해를 하고, 와, 이게 맞아.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내 마음 속에 딱, 이런, 와, 믿을 수 있어, 나는. 이런 게 처음에는 안 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만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저는 기도도 뭐 올해도 안 해보고, 뭐, 제가 기도하는 건 항상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만 알게 해주죠. 왜? 그것만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나머지 뭐 제가 뭐가 어디가 불편한데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뭐 그거 그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생기만 주면 여기저기 뭐 어느 유전자가 아프건 아무 상관이 없이 다 모든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건 과학자들이 이미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해 놓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오랫동안 못 해요. 왜? 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마약을 했는데 어쩌고,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답답한 것보다 누가 더 답답해? 하나님이 더 답답하다고. 알겠어요? 하나님이 더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래서 그 짐을 내가 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내 아들, 딸, 모든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왜? 하나님이 저보고 하라고 한 일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 문제, 뭐, 누구 문제, 누구 문제, 우리 아들 문제, 이런 거를 걱정할, 뭐요? 시간이 없어. 그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 부모나 형제나 그렇죠? 남편이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온다고 돼 있어. 그 얼마나 고약한 얘기요. 다 버리라 이거야. 어. 그거 아주 오해하기 좋은 말이에요.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래요? 네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속 아니야. 그러면 일이 다 잘 풀려 진짜. 나도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맡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네 아내나 뭐 부모나 뭐 다 버리라고 그렇게 되는데 버리라는 말은 그거를 그들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면 내가 더 잘할 걸. 응. 그런데 그게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옛날에 우리 아들이 그 마약 때문에 이제 혼수 상태 빠져서 며칠 만에 깨났어. 깨나가지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밖으로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 집을 못 찾아올 뿐 아니라 남의 집에 쑥 들어가가지고 이거 우리 집인데 당신네도 뭐냐고 이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신원을 파악해서 나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살았 때가 있어 제가. 그럼 제가 이제 데리러 가고 제가 아마 이 마음 고생을 가장 많이 한 것이 우리 아들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자야 된다고. 근데 이제 처음에 씻고 들어가면 워낙 하루 일정이 빡빡했었고 피곤해졌으니까 잠이 들어요 일단. 잠이 딱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10시에 잠들었다. 그러면 1시쯤 되면 꼭 깨버려요. 이제 그 다음부터 지옥이야. 막 악령이 들어와서 막 부정적으로 막 얘기해줘.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일단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만이 지금 악령이 나를, 지금 아들을 이제 볼모로 잡고 나를 이제 걱정을 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자식이 잠을 못 자야 여러분,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뭐, 그 다음날 강의가 잘 되겠어? 이 강의한다는 것은요, 몸 컨디션이 참 좋아야 돼요. 좋아야 이 머리 회전이 빨라지고 가장 적절한 그 단어와 그 스토리 이런 거를 탁탁탁탁탁 선택해서 놀랍게 이제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 지식만, 사실만 전달해가지고는, 그렇구나.
T세포는 암세포가 생기면 그걸로 이동을 하는구나. 알았다.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암 파워가 없어. 생기가 없어. 사실에는. 진실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진실을 알려면은 사실과 진실에는 뭐 차이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그 아름다운 요새 밑에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 그거는 그 자연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예. 네. 와, 하여튼 나는 자연이 너무 좋아. 그래야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야. 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돼서 살다가, 여러분, 젊을 때는 남자들이 이제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이제 옛날에는 뭐, 60 지나고 70 되면 완전히 뭐요, 헬렐레 해지는, 졌는데, 이제 그때 되면 사랑이 다 없어진 거야. 완전히 식어. 그러면, 할머니는 그래도 좀 젊어가지고, 여자가 또 더 오래 사니까, 좀 힘이 남아있어. 근데 이제 영감은 뭐요? 완전히 이제 꼬다노 보름자리야. 그러면 이제 마누라를 두드려 펼 기운도 없어. 소리칠 기운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두드려 맞을 일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 물 좀, 물 한 잔 떠달라. 그러면 할머니가 물 떠다주면서, 아이고, 이 웬수야. 그게 부부래. 그거는 사실상 부부에 불과하지. 그 진실의 부부가 아니잖아. 왜 사랑이 빠졌으니까. 그 부부 보니까 참 좋아요. 특히 진짜 병 잘 걸린 것 같아. 그렇죠. 예. 네. 죽을 뻔했지만은. 예. 그래서 같이 뉴스타트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 모든 문제가 어떻게 있어도 이제 괜찮아. 예. 네. 괜찮아. 하나님을 만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새벽 1시 조금 덜 돼서 번쩍 깨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 아, 우리 아들 지금 어떻게 해. 그럼 일단 기도해. 기도하고 누워서 자려고 눈 감아도 또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와서 악령을 막아줘야만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벌떡 일어나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이렇게. 네. 이거 안 부르면 잘 수가 없어. 이제 그 한 세 번, 네 번 부르고 또 끝나서 하나님, 저 내가 강의해야 되는데 접어 주십시오. 생기를 보내서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 주셔서 내가 잠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딱 누우면 눈 뜨면 아침이야. 하나님이 재워 주셨다. 이제 이런 경험을 자꾸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와, 하나님이 진짜, 뭐, 미국말 하면, 리얼해진대, 리얼. 실제적으로. 영적
에너지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 구체적인 나와의 나 개인적인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자꾸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도 어떻게 다 정상으로 쫙 돌아와 버린 거야. 이거는 제가 의사로서는 그렇게 불가능했어요. 과연 하나님께 맡기니까 뭐예요? 이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약하고는 완전히 그것들도 보지도 않아. 아마 자기도 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기원 씨도 혼났잖아. 그럼 저기 그 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아까 이 여자 의사 선생님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내 병을 가만 보니까 생기만 들어오면 다 낫게 돼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내 병에 대하여 신경을 자꾸 쓰면 쓸수록 내가 생기에 대한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내가 안 믿으니까 생기를 안 믿으니까 내가 자꾸 걱정하고 있는가 내 병을. 그 하나님은 내 병을 질병을 자기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 주시기를 어떻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우리 아들 저는 시간만 있으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은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니까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안 맡겨져. 좀 맡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맡기도록 도와주십시오. 맡기도록. 그래서 제 딸도 그랬고 저는 안 맡겨져 가지고 내가 자꾸 책임지고 이래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래도 우리 아들의 그 문제 때는 너무나 심각해 가지고 이거는 막 맨날 하나님 맡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또 노래 부르고 자꾸 막 이래 가지고 그래도 막 항상 걱정이 되니까. 제가 부정맥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부정맥이 얼마나 심했느냐면 제가 의사니까 잘 알죠. 부정맥이 심하면 숨이 가빠져요. 왜? 심장이 툭툭툭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면 산소 공급을 잘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정맥이 오면요 툭툭툭 하다가 쭉 안 쉬어 심장이 안 뛰어. 한 1초, 2초, 안 뛴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산소 공급이 내로 못 가니까. 심장이 뛰어야 내려가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위험해요. 언제 쓰러져서 죽을지도 몰라. 제가 그 상태까지요. 제가 맥박을 딱 짚어보니까 내 심장이 심각해. 그런데 병원에 가봐야 뭐해? 병원에 가봐야 내가 내 아들 때문에 걸렸는데 내 아들이 좋아지나 뭐? 그렇잖아요. 그 내 아들 문제가 지속하는 한 이건 날 수가 없어. 약을 가지고는 이걸 억제해서 억지로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요.
뭐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는 것도 이렇게 붙이고,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못해. 그래서 저는 심장 박동을 뛰게 하는 것도요, 다 하나님이 뛰게 해요. 그런데 악령이 팍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규칙적으로 뛰게 하죠. 그런데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생기와 사기가 내 심장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학적으로도 심장이 어떻게 뛰는가 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미토콘드리아 얘기했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도 뭐가 와야 당분이 타요. 자, 이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또 미토콘드리아에 뭐가 와야 돼? 산소가 와야 돼. 숨이야 쉬고 있으니까. 그런데 산소가 오고 또 그 당분을 태우기 위해서는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그 스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생기예요.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어떤 강력한 영적 에너지 와서 킥킥 하면 그 뇌파가 치치치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여기 가서 쯔쯔쯔 하고 스파크를 넣어주면 그게 이제 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그래서 이 스파크가 방해를 받으니까 영적 하나님의 그 스파크를 만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자꾸 막힌단 말이야. 저쪽에서는 너무너무 지금 현재 상태가 기가 막히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스파크를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뭐 인공적으로 뭐 배터리를 차고 뭐 여기 이제 그래서 인공 스파크를 보내요, 심장에다가. 하나님이 그거는 내 심장은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 재밌는 현상이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하와이에서 미국 사람들을 위한 뉴스타트를 많이 했어요. 하와이 호텔을 빌려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 다 와서 영어로 제가 강의하고, 이제,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와이 바다가 참 좋아요. 경치도 너무너무 좋고, 하와이라는 곳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산들이 다 높고, 경치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에 들어가서 쭉 멀리 나가서, 한 30분쯤 헤엄쳐서 쫙 바깥에 나와서 이제, 물에 이렇게 들어놓어. 들어놓아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동동 뜨거든요. 그럼 여기도 얼굴만 쫙 수면 위에 나오면, 동동 뜨면서, 심호흡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고치십시오. 그리고, 내 심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워서, 내 주님 오시리 또 한번 부르고,
그리고 이제 수영해서 돌아오면 한 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해변에 탁 나면, 와, 기분 좋아요. 맥박, 제가 만져봤죠? 부정맥 없었죠? 그러다가 또 뭐예요? 또 아들 생각하고 그러면 또 부정맥이 와. 그게 한 3년 반 그랬어요. 하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아,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딱 좋아지니까, 부정맥이 어떻게? 싹 없어져 버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아주 철저히 체험한 거예요. 아, 역시 이게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심장 뛰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구나. 왜? 제가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건 뭐예요? 철저히 다 잘 지키거든. 근데 마음에 이제 근심이 들고 걱정이 시작하고 이러면은 즉각적으로 생체 전자파 내 심전도가 변화되어서 심장이 잘 안 뛰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잠도 참 잘 자기가 힘들었어요. 자다가 심장이 안 뛰어. 자다가 안 뛰면 이러다가 제가 깨요. 오, 와, 그러니까 제가 의사니까 잘 안다면 이럴 때는 응급실로 가야 돼. 그러면 저는 기도 하나님 다시 스파크를 보내 생기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또 심장이 뛰기. 그래서 바다에 나가 가지고 기도하고 수영하고 그렇게 탁 들어오면 심장 상태가 그 수영 끝나고 한 4시간 내지 5시간은 좋아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심장이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기도와 나의 그 강력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파워를 선택하는 거. 기도로서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네가 네 목숨을 걱정하면, 그렇죠. 네가 네 목숨도 누구 속 아니야? 하나님 속 아니에요. 내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딸도 하나님의 딸이고, 다 하나님 속 아니야. 그리고 내 병도 하나님 속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네가 생명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뭐요? 잃을 것이요. 그 생명을 네가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라. 딱 이렇게 돼요. 이게 다 믿음의 얘기야. 나한테 맡기라. 그래서 쓰레기통에 쳐놓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거 있거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이 생기로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지. 내 걱정이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유전자만 끄는 일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네 목숨도 어떻게 버려. 버리면은 얻게 돼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버려라. 딸도 버려라. 그 말은
내가 만든 사람들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통독하게만 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우리 아들이 그 좋아졌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구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근데 그 이제 그러니까 얘는 그게 심했을 때는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진짜 우수한 애였는데 그거 딱 걸리고 나니까 테레비를 켜놓고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그 뭔가 이제 드라마가 나오면 영화를 본다? 그래도 몰라.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똑똑하던 내가 이 마약으로 파괴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내 세포가 파괴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알죠. 그런데도 이제 저는 믿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세포도 재생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 저는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재생시켜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아들은 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그 막 왜? 옛날에 그렇게 화하롭게 살다가 수영장에다가 별장에다가 프라이빗 비치에다가 이렇게 벤츠 타고 땡기고 그 당시에는 벤츠 탄 미국에서도 벤츠 타는 사람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학교 갈 때 이제 제가 모셔다 드리거든.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애들이 와,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몰라. 세상은 너희 아빠는 돈을 잘 벌어서 벤츠로 이제 통학을 하고 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애들이라도 그 미국 애들이 돈 앞에서도 꼼짝 못 해. 벤츠가 들이닥지만 와 해가지고 막 우리 애들이 어떻게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벤츠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애들 이제 아빠가 밉지. 아빠가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 이게 가난해져 자꾸. 그러더니, 엄마도 못 살겠다 그래. 그러니까 아빠, 그리고 엄마는 이혼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뭐예요? 완전히 이 행복하던 가정이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 제가. 근데 미우니까 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해야 좀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팍 이렇게 돌아 있을 때는 그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저한테 막 최악의 욕을 퍼붓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고 있으면 문 탁 열어서 혼자 말해요.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신체는 막 저보다 덩치가 크고 막 이러고 저도 겁나잖아.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막 욕을 퍼붓고 막 그래가지고 밤중에는 2층 가구를 아래층에 내려다 놓고 아래층 가구를 뭐요? 2층에다 올리고 매일 이거 바꾸다가 걸린다. 야,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자식이 책가방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자기 옛날 책가방 툭 가지고 앉더니 책을 꺼내서 책을 펴.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놀라워. 그래가지고 노트를 공책을 꺼내가지고 펜으로 책을 보고 이렇게 뭐 써. 이런 거 처음 봤어. 3년 만에 처음으로. 아, 이상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최근 한 3개월 동안 저보고 화도 덜 내고 욕도 덜 하고 좀 조용해지고 그러더니 책을 보고 공책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에 간 틈에 제가 뭘 쓰는가를 봤어요. 제가 보니까 아, 그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뭘 쓰냐면요. 책 이렇게 펴져 있으면 맨 첫 줄 있죠. 첫 줄. 맨 첫 줄만 자꾸 쓰는 거야. 반복해서. 그러니까 한 줄만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트 보면 첫 줄만 꼭 똑같은 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와,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책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세포를 계속 재생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일째 보니까 이제는 두 줄 썼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그러다 일주일 후에는 다섯 줄 쓰고. 그러다가 한 달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책을 베끼는 거야. 베껴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야. 와, 여러분. 우리 의과대학 동창들은 아들이 하버드 대학 입학했다 그래 샀는데 나는 우리 아들 첫 줄 쓰고 둘째 줄 쓰고 그거 가지고 감사했다고. 그래가지고 한달 지났을 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책한 권을 다 베꼈어. 그게 4개월 내서 한 6개월 사이에 책을 다 베끼더라고. 그러더니 마음도 가라앉고, 얼굴, 눈빛도 뭐예요?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표정도 달라지고, 그러더니 얘가, 그때까지는 자전거를 자전거 타고 이게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거 하고 참 운동 신경이 발달해서 잘했어. 근데 이제 내가 망가지고부터는 자전거도 못 타고, 스케이트도 못 하고, 운동 신경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그런데
못하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연습을 해. 그러더니 한 일주일 연습하더니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나가버려. 그러더니 집을 찾아서 돌아와. 와, 여러분. 와, 하바드고 뭐고, 나는 그게, 그게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 여러분한테 참 잘 드리는 것 같아. 제가 다시 그 옛날이 생각되면서, 그때 생각하면 요즘은 전국이야. 아시겠죠? 응. 그러면서, 아, 그래, 그때 생각하면 내가 못 헤쳐나갈 일이 없어. 그때를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살았는데, 내가 왜 이만한 일을 또 내가 인내를 못 하겠어. 이렇게 되네요. 응? 하면서, 이제, 그러더니 애가 이제, 근데 저는 걔한테 말을 못 붙여요. 말 붙였다 하면 이 새끼 이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말을 안, 못 붙여. 그리고 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얘가,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 2시, 3시쯤 되면 퇴근하는 거야. 어디 갔다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책가방을 꼭 가지고 나와. 하더니, 얘가 어디를 갔다 오냐 하면, 성인 학교라는 학교. 얘가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퇴학당하고, 그래서 대학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 학교라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못한 사람들이 이제 검정시험 뭐 졸업장 따는 딸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땡깡 부리고 공부 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왔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한 6개월 댕기더니 어느 날, 저보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 그래. 와, 나 아빠란 소리 처음 들어, 오래간만에. 응, 아빠. 그게 1월달이었어. 아빠, 6월 5일 날 아빠가 어디 있냐? 저는 이제 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서 6월 5일 보니까 그 스케줄이 안 잡혀 있어. 그래가. 지금 스케줄이 안 잡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I'm graduating. 졸업한대. 그래. 그래서 성인 학교 댕기고 있고, 그때 되면 졸업한대. 와, 여러분. 그때는 그냥 제가 황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졸업식에 갔어. 22명이 졸업을 하는데, 한국에는 우리의, 그 밖에 없어. 다, 전원이 다 마약 때문에 학교를 졸업, 고등학교 졸업 못한 거야.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래서 참, 좋은 나라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 애들은, 우리 교포 애들이 그렇게 되면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그렇고 그러면 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거를 얘기를 해.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 저는 어떻게 그걸 아냐면 한국 교포 부모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붙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 난리 나지. 이제 파티하고. 그러다가 이 하버드 대학이 이 녹록한 대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이제 한국에는 영어 실력이 좀 작기 때문에 그 공부와 막대한 양을 잘 소화를 못해요. 못해가지고 이 낙제하고 또는 도저히 못 따라가가지고 중도 뭐예요? 중퇴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한국 애들이 그런 애들 제일 많대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들은 창피해. 그렇게 다 쉬쉬 하고 걔네를 방콕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네들 상담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받은 집이 참 많았어요. 가보면 그 모양이야. 그런데, 그럼 박사님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박사님만 꼭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좋아져요. 결국은 미국 사람들처럼 이거를 터놓고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분, 교우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그걸 공포를 해. 그게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다른 점이에요. 영국은 어떠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 너희 집도 그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집도 있어. 그럴 수 있지. 다 그렇게 동정을 해요. 우리처럼 뭐, 그 집에 애들이. 이게 참, 이게 악령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부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저는 뭐, 그럴 수가 없었어. 숨기고 이럴 수가 없어. 저도 다 많은 미국 사람들 친하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졸업식에 갔어. 22명이 졸업을 하는데 세상에 거기 온 사람들이 1200명인가 돼. 1200명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당 몇 명이 돼요? 그 창피한 졸업식. 머저리들이 졸업하는. 정상적인, 아주 비정상적인 졸업식에,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 Johnny, you are the hero!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 와. 그래서 졸업장을 탁 우리 아들 받았어. 그저 그랬어. 내 아들아, 아빠 친구들, 아들들, 딸들은 다 하버드 가고 예일대학 가고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아덜트 스쿨 졸업했지만은 나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네가 오늘 가진 받은 이 졸업장이 훨씬 더 값이 나가. 너처럼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어딨냐? 극복해냈어. 그래서 너는 나의 영웅이야. 아빠는 너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운 점 한 점도 없어.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 세포를 어떻게 잘 회복시켜서 여러분 그때 걔는 저는 걔 보고 현미밥 먹으라 말 못해 채식하라 말 못했어 운동해 말 못했어 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 먹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 오직 저는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제 맡깁니다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걔는 뭐 계속 햄버거 먹고 뭐 그러고 살았어 걔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 세포를 어떻게?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준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 기도라는 것이 예. 그래요 여러분 중요해.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래가지고, 뭐, 이제, 대학도, 중간쯤 되는 대학 들어가서 그 대학 공부도 하고, 나와서, 이제 뭐, 부동산 면허도 따고, 그래가지고, 뭐, 돈 좀 벌었다고, BMW도 타고 다니고, 그러더니 또 이제 그 금융 위기가 돼서 꽈당 해가지고 그래 좀 힘들게 살고 있어. 네. 근데 그게 다 벌써 그런 아들이 지금 50이 다 돼 간단 말이에요. 참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게 자꾸 내 아들 그러지 마라. 내 몸 그러지 말고 우리들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를 우리에게 생기를 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의 영원한 시간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참, 참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그래서 강의도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 결국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야. 어느 의사가, 여러분, 우리 아들의 뇌세포를 재생시켜 줬을까요? 없어. 그렇죠. 우리 아들, 안 믿어!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그래 놨으니까, 나중에, 또, 이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 우리 아들은 맞아 그때 내가 심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했거든 왜 우리 아빠를 헷가닥 시켜버렸으니까 그래도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것도 결국 하나님 소관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특히 여러분의 암 문제는 뭐 제가 여러분 주치의라면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유전자 글자도 만드신 분, 그렇죠? 우리 몸을 만드신 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쳐요. 그렇죠. 예. 네. 이 컴퓨터 하나도, 삼성이면 삼성에 가져가야 잘 고쳐주지.
LG에 가져가면 갖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도 우리 유전자를 만드셨다고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병은 유전자 병이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 정도로 뉴스타트를 했으니까 이렇게 듣고 박수가 나오지. 예. 네. 제가 김영숙 씨 얘기하고 하다가,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설득에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너무 좋았어. 응. 그래서 여기 이제, 막, 그, 임파선에 전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임파액이 이제 통과를 못하니까 막 이렇게 부었던 것이, 그, 뉴스타트 처음에 오실 때, 그때 끝나면서 나갈 때 이게 부기가 쫙 빠고 많이 빠졌어. 현저하게. 그 부기 빠지면 그건 낫는 거예요. 왜? 왜? 암세포가 침투해서 임파선에 침투해서 임파선이 부으면 임파액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그 임파액이 이쪽에서 오다가 못 흘러가니까 여기 팔이 붙는단 말이에요. 왜? 여기 임파선이 다 꽉 막혔으니까. 그래서 부기가 빠졌다는 말은 임파선에 암이 꽉 차있던 암이 줄어졌다는 증거예요. 줄어졌다는 증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런데 가서 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또 핵가닥 했어. 그 여자들은 이 핵가닥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또 암이 어떻게 다시 면역력이 또 떨어지고 하니까 또 부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와서,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 그렇죠. 와서 이제 다시 또 뉴 스타트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어저께 잠깐, 한 얘기가 자기가 왜 그렇게 지금 의사한테 암을 맡긴다는 게 지금은 너무너무나 바보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때 생각,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드디어 뭐예요? 싹 바꿔주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야말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 네. 이제 그거는 암에서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런 확신이 들면 영생은 저절로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 이렇게 되니까, 영생은,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내가 드디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도할 필요. 종교적 기도는 뭐예요? 우리 남편 돈 좀 더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인류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 세속적 기도야. 그러나 그 우리 애들이나 누구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믿게 되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인생은 성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기 위하여 안 믿긴다 안 믿긴다는 이유는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겨요. 그건 뭐예요? 그건 악령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는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이 확실해지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